예, 맞죠? 출동강이 아니라 여기 건널목에서 저 우협하다가 공 맞추다가 저기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내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파출수. 예? 이 건널목에서요, 파출소에서 나와서 이 건널목에다 박힌해놓고 저를 위협하다가 공갈 치다가 저 위까지 올라가서 다시에 들어갔습니다. 출동한 게 아니에요. 여기 두 대 나와서 한 대를 이쪽으로 가고요. 한 대를 이쪽으로 갔다가 예 저를 또 잡으러 왔어요. 예, 경찰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 아니면 이걸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 다 잡아드립시다, 여러분! 수사 의뢰하세요! 여러분이 공동으로 고발합시다, 이거! 서울 남대문경찰서 동네 이름으로 고발해버립시다, 이거! 주민의 이름으로 고발해버립시다, 이거!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버립시다, 이거! 먼저는요, 저게 서울 어떡해요? 차량 가지고 저한테 돌진하려고 하더라고. 입만이 오른데, 저쪽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막 뺏어갔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 대권주자입니다, 대권주자. 경찰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경찰 없는 세상. 우리 어르신들 경찰 보고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예? 무슨 팔이요? 지금은요 경찰이라고 하면 혼나요. 경찰 반이라고 하래요. 반. 경찰 반? 김부겸 총리 경찰 반이 뭡니까? 경찰을 어떻게 보냐 이거요. 김부겸! 김씨! 무슨 경찰 시대, 경찰 시대 시대지. 응? 뭐 어디에? 숙직실에서도 하고! 뭐 또 어디야 숙직실 말고, 그 뭐 나는 이름도 물론, 보일러실에서도 하고! 이거 지구대장은 물론 경찰서장은 물론 경장을 다 깜빵 부려야 된다 이게. 응? 어디 말이야 이. 그럼 뭐 파출소 지구대가 뭐 저 그거 하는데요?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거요? 당연히 경찰청장 이거 감옥 가야 되는 거. 응? 이런 건 한두 건이야 이거. 뭐로 할 수 있는 건지 경찰뿐이 없어요, 경찰. 국회의원 애들은 경찰은 100% 믿어. 나는 100% 안 믿어요, 경찰. 국가사이가 실려도 꼴찌 2점이 경찰이에요. 체험해보세요. 100%는 그냥, 헛떡이 아니라 떡호예요, 떡호. 여러분도 한번 경찰 상대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인간들인가. 경찰이 뭐 하는 직업인 거 알아야 되겠다. 뭐 경찰 알으면 다 끝나는 걸 봐요. 국민들도 그랬잖아. 무력으로 저희가 다 해내는 걸 봐라, 이 경찰이 말이에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지지율이 예, 많은 거 참, 국민으로서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김창룡이 조사하시고, 김부겸이 불러드리세요. 제가 배석해서, 예,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누가 보고 하는 겁니까? 예? 경찰 바닥에 깔아놓으면 청와대에서 잘하는 걸 나를 모양이에요. 야, 든든하구나 말이야. 든든하구나 경찰. 제가 혹시라도 큰일 하게 되면
경찰 없는 나라 만들어 보겠어요, 여러분. 돈도 없어서 걱정이지만 공직자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들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 말이에요. 주위가 무슨 끝발인지. 요즘은 보건소가 또 끝발이더라고. 주위가 무슨. 아이고. 예, 여러분, 보건소 어떤 끝발부리는지 아세요? 형사무소가 어떤 끝발부리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